안녕하세요. 은비 래퍼TV의 은빛입니다. 오늘은 학꽁치가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나와봤습니다. 아, 지금부터 알아볼 테니 잘 따라오세요. 자, 왔습니다. 보고요. 보고요. 아까 이건 놈이었는가 봐. 보고 걸로 왔어요. 뭐가 생강채가 있긴 있나 봐요. 금지는, 네, 조사님들은 많이 나와 계신데, 한 마리로 저도 한 마리씩 올라옵니다. 네, 자리는 없어요. 지금 9시 반인데 자리는 없어요. 그리고 저 앞에, 아까 제가 1차로 찍었는데, 꼬구만 두 마리 잡고 철수했습니다. 자, 다시 다른 방파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제 여기만 보면 아시죠? 어딘지 배탄에 왔어요. 배탄에 역시 어제하고 아래까지는 다 한 쿨러씩 할 정도로 많이 나왔다는데 오늘은 그렇게 뭐 썩 좋지가 않아요. 어쩌다 한 마리씩 이렇게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네, 올라옵니다. 올라오긴 올라와도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반복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딸개미 마을에 왔어요. 조사님들은 많이 나와 계신데, 학꽁치는 안 보여요, 지금. 학꽁치는 안 보입니다. 바람이 살짝 쌀쌀하고요, 여기 오니까. 대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오전 저항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한 마리 올라왔죠. 올라와요. 올라와요. 와, 진짜 크다. 와, 장난 아니게 큽니다. 엄청 큽니다. 네, 커요.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옵니다. 크다. 어, 완전 큽니다. 들어와요. 네. 조가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가가 얼마 되는지. 자, 오, 진짜 많이 잡으셨네. 와. 대박 많이 잡으셨네. 크기도 진짜 크다. 마지막에 잡은 게 큰 건데 이거. 와.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